짝꿍은 누가 뭐래도 압력솥! 솥에 들어간 지 한 시간 만에 촉촉한 피부로 거듭난 야. 오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이게 다가 아니다! 푹 삶아진 오리 위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줄 대파와 부추, 버섯, 대추, 은행 등 아이고, 가진 재료를 팍팍! 그리고 다시 한번 팔팔 끓이면 이것이 바로 우유 먹은 오리 백숙! 연해진 육질은 가위만 살짝 스쳐도 사르르 갈라지는데 뽀얀 속살 보이시나요? 오늘 딱 어울리는 모양식 그래요. 아껴. 뜯어야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살살 녹는다 할까 입에서? 오리 백숙의 두 번째 인기 비결. 가게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의 정체는 바로. 야, 이 맛이야. 그런 느낌.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기다 어떤 걸 넣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세요. 굉장히 진하잖아요. 색깔 자체. 국물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연어 백숙보다 짙은 국물색이 눈에 띄는데 국물의 비밀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지. 이번에도 수상적인 액체 발견. 가시오와 이런 거 들어갔고요.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다. 주방 입구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기로 했는데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이것. 기사님, 이거 왔을 것 같은데. 아, 예. 어? 저희 집 오리백숙에는 상황 진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항암 효과에 탁월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한테는 피부, 남성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스태미너에 좋은 영향이 있고요. 제대로 보양식이네요. 검은 빛깔의 상황버섯이 바로 국물 맛의 비밀. 오, 맞았어요. 상황버섯은 각종 한약재와 함께 10시간이 넘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깊고 진한 국물로 탄생하는데 그냥 마셔도 되겠는데. 암 예방에 탁월한 상황버섯 국물을 머금고 점점 건강한 구릿빛 피부로 변해가는 오리고기. 특히 필수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리고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겨울철 대표 보양식. 야. 살점이 달라 보여요. 아, 저기 부모님 한번 모시고 가고 싶네요, 저기에. 왜 우리는 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 좀 주세요. 네. 우리 발 좀 많이 내주세요. 상황버섯과 오리고기로 맛을 낸 진한 국물에 밥과 다진 채소를 넣고 팔팔 끓여내면 올겨울 감기 걱정은 뚝! 보약이 따로 없다. 야, 약이네요, 약도. 꼴찌를 이렇게 보양식을 먹으니까요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요. 그래요? 아이들과의 사이도 저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바다를 통째로 담았다. 푸짐한 바닷가지 해물탕부터 기운 쑥쑥 가족 건강 책임지는 오리 백숙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 진정한 맛을 원한다면 다음 주에도 줄을 서시오. 날로 치솟는 엄마 밥 주세요! 예, 인기에 힘입어 직접 신청한 스타가 있었으니 오늘의 주인공 일단은 나와라 오빠! 아, 안녕하세요! 오늘 신청한 개그맨 김길입니다. 솜씨 안녕하세요. 전 필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친구 김길입니다. 나 잠깐 이종격 특위 선수 최용만 씨 좀 데리고 올게. 왜? 솜씨 얼굴 작아 보여야지. 아니 뭐 그렇게 도병환 씨 못지 않아요. 요즘 대세라는 말에 걸맞게 쏟아지는 방송 스케줄로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김길이. 근데 이 푸근한 뒤태는 누구? 송중현 씨? 동생 동문동이네요? 있거든요. 왜? 저희 그 김길이 씨가 요새 너무 바쁘셔갖고 밥을 못 먹고 다니네요. 아! 야, 밥 한번 내가 사준다고 했었잖아. 아, 친했어요? 송중현은 밥 먹자는 약속을 밥 먹듯이 까먹습니다.